때 아빠는 원래 이렇게 한번 머리 안 맞았어? 출혈 없었어? 저요? 응. 그러진 않아? 응? 어지럽고 그럴 때 없었어? 어지럽죠. 응? 어지럽죠.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 여길 타고 지금 올라간단 말이야. 응? 그냥 뽑혀 뽑히나 그러지. 응? 머리 찍어본 적 있으셔? 왜?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아니지. 아빠 지금도 여기, 아빠 들어오니까, 응? 여기부터 여기가 몽몽하단 말이야, 지금.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응? 그속 미식거릴 때 없어? 조금 괜찮아요. 허리 아프고. 허리는 응? 그 다리 저리고. 아프고. 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 한참 아프고 그럴 때는 막 저려갖고 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막 아파서 깨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기간 돌아간 사람 있어? 네. 응? 자꾸 아빠 왼쪽 다리 잡고 들어오잖아, 그래요? 들어올 때. 응? 죽은 데 한참 됐는데. 자긴 억울하다잖아. 그렇죠. 억울하지. 24살에 응? 죽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준 사람이 없어. 응? 자기 인생도 다못 살고. 왜냐면 머리는 똑똑했단 말이야. 머리는 엄청 좋았죠. 천재였어요. 그래서 원래 따지면 아빠네 엄마 쪽에서 신줄이 들어온단 말이야. 신이. 응? 그래서 이걸 누가 풀어먹고 해먹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어때? 자식을 치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저기에서 억울하다고 들어오는 거야. 동기간이. 근데 그걸 누가 알아주고 풀어주고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집안을 쑤신단 말이야. 아, 집안 쑤시는 게제 동생이었어요? 동생도 있고 신도 있고. 원주를 신에서 지금 건들잖아.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응? 원래 싱가부리에서 저렇게 할머니라고 따라 들어온 할머니 있단 말이야. 응? 할머니면은 저한테 제가 느낀 증조할머니야, 본인한테는. 그렇죠? 정재할머니죠? 응, 근데 두 분이 계시거든. 원부리 할머니가, 모르겠어, 원주래에서 들어오신 할머니가 있단 아, 그럼 친증조할머니네요? 그래서 본인 친정, 본인 아빠의 아빠 할머니지. 그렇죠. 저한테 증조할머니니까. 그래서 본인 아버지도 다 인생을 다 피지도 못하고 가시고. 왜냐면 남자를 꺾잖아, 지금.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벌전이란 말이야. 신의 벌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이 벌전을 풀지 않으면 자꾸 집안을 쑤시고 네, 제가 훑히고. 그거는 죽기 전에 풀어놓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능력만 일단 갖춰지면 그거부터 먼저 하려고. 죽기 전에 제대로 일하다 보면 아빠도 다 펴지도 못하고. 지금 봐봐, 아빠도 금전 다 말려, 몸으로 쳐. 다 치잖아, 지금. 이래서 금전이 있어서 해야지 하면 아무도 못해. 근데 뭐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조금이라도. 그랬잖아. 그지를 만든다니까. 지금 거지 응. 됐어요. 그지 만들기, 왜 아빠도 여기를 왜 찾아오냐면, 그지가 돼야 여길 찾아와.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응? 아빠도 자존심 무지 세거든. 응? 그래서 안 믿었어, 원래 솔직한 얘기, 이런 거. 그렇죠, 안 믿었죠. 응? 왜? 내가 열심히만 사면 되는 줄 알았지. 그렇죠, 맞아요. 응? 왜 사주의 아빠는 인간의 덕이 없어? 그래서 인덕이 없기 때문에 맨날 나는 남한테 뒤통수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맨날 열심히 일해놓고 다한 방에 탁탁 날아가잖아, 저렇게.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리지, 노년에는. 응? 이렇게 만드는 게 귀신이야, 신이고. 있을 땐 절대 무당집 안 찾아와. 그렇죠. 응? 나돈 있으면 해줄게. 절대 그건 거짓말이야. 내 목에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그돈 구해서라도 내가 목숨 살리거든. 사람인지라. 그죠? 말로는 그런데 그게 귀신이, 신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겠죠. 그렇게 닥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알으라고. 그럼 저희 지금 그
그 건들고 있는 조상님이 아마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라는 할머니만 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 들어오면 이제 그 본인 아버지 동기관들도 따라 들어오고 본인 동기관도 따라 들어오고 그냥 뭐냐 이게 한져서 들어오는 거야 저렇게 저분들이 아버지 형제분들도 들어와요? 두 분이 같이 들어오잖아 아버지 형제분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원이잖아 원 어디서부터 그래?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다 남자명을 내 꺾는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아무도 누가 이거를 풀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랬었구나. 점을 10번, 20번 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 점을 봤을 때는 뭔가 내가 결과를 내라고 점을 보는 거야. 아빠도 그랬지 어디 가면 머리 어지럽고 응? 속 울렁거린다고 예. 그런 게 뭐야 나가 탄다는 거야 그런 거에 응? 그리고 나랑 또 친구가 친해지면 어때 연이 맞으면 괜히 편안한 집도 있고 어디 가면 괜히 불편한 집도 그렇지. 있고 응? 그런 게 다 영향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밑바닥을 대야지 이런 데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한 푼이라도 있고 내가 목구녕이 포도청이라면 여기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미련한 중생이야. 그걸 뭐 알았어야지. 응, 다들 그래요. 다들 엄마 아빠처럼 다 그래. 알았으면 그렇게는 살지는 않았겠지. 근데 알았어도 돈 있었으면 안 해. 왜? 내 중심이 있거든. 굳이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아빠. 힘들고 어려워 보면 자꾸 여기가 솔깃솔깃해지지. 왜 그러는지. 그럼 앞으로도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꾸 이런 게 들어오잖아. 그럼 나도 치지만 내 자식도 친단 말이야. 그건 안 되죠. 저 때에서 끝내야지. 제가 죽더라도 제 때에서 끝내야지. 내잖아. 다들 그래. 내 때에서 죽으려고 죽어서라도 끝낼 것 같으면 근데 끝내지지를 못했잖아. 내가 잖아. 아빠 동기관들도 일찍 돌아가. 아빠도 동기... 응? 본인 형제가 늘지 죽어. 왜 남자들을 왜 꺾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한테 따지면 아빠 둘째 아이를 건든단 말이야. 예? 둘째요? 안 되지, 그거는 절대로. 걔도 예민하단 말이야. 예, 알아요. 성격이 걔도 칼이야. 예, 맞아요. 응? 귀신은 건드렸을 때 반응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거든.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풀어서 막아놔야 돼. 네, 그러려고 지금은 아주 머릿속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해서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솔직히.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는 저도 있을 때는 꽤 있었거든요. 있었지, 그럼 내잖아. 아빠 금전 근데 내가 잖아 아빠가 써보고 저렇게 망한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인간들 때문에 아빠 망한 거요. 제가 써보고 망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네. 솔직히 그 많던 그 돈들. 그지 됐잖아, 그지 솔직히. 예, 그지 됐지. 아빠도 자존심 무지 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남 말을 솔직히 잘 안 믿어. 근데 몰라. 인간이 불쌍하게 들어오면 그 인간들 때문에 맨날 치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세 번은 아빠를 낙방을 시키지. 딱딱 떨어쳐갖고. 그럼 저 금전적으로 앞으로 기회는 없는 겁니까? 응? 기회를 갖고 싶으면 저분들 먼저 해결을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해결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없는 힘들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인덕은 없고 조상덕은 있단 말이야. 사주팔자에. 근데 조상을 받들어 놓은 게 없어 제대로. 아니 조상님 그거라고 하면 저한테 지금 그 조상님은 그 증조 할머니가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 쪽으로 내려온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풍파가 들어왔다는 거. 가끔 뿜에 보면 할아버지가 그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좀 못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그거지? 꿈에 꿨는데 어떤 큰 대문이 아주 엄청 커요. 옛날 대문인데 조금 열려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옛날 그 양반 그 복장 양방에서 향토 틀고 그 할아버지가 정문에 거기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딱 서 있어갖고 못 들어가고 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꾼 건 아니고 여동생이 껐는데 집에 제 했는데 그 백호가 들어와서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놀고 있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신줄이야 아빠. 아 그럼 지가 그렇게 놀던지 해야지 왜 나하고 노는 그런 꿈을 꾸냐고. 아니지 그게 줄이야. 나 아빠한테 영향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아빠 이걸 못 막아놓으면 내가 이게 둘째한테 가는 거야. 절대로 그건 안 되고 내가 죽는 아이스도 내 손에서 막고선 죽을 거니까 나는. 막고 내가 힘으로는 못 이겨요 저분들을. 힘으로 이길 것 같으면 나도 이 길을 안 가지.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니가 막고 죽을 거예요. 내 자식 놈들한테까지 답이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 같다면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할 그거지만 지금은 이제 웬만치 조금만 알았으니까 이제는 저한테 만약 기회가 한번 온다면 절대로 나는 자식까지 가게 안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태어나서 내가 죽어도 내 손에서 맞고 죽을 것이지 절대로 나는 맹세코 내 손에서 맞고 죽지 자식 때까지 안 갈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 아니 누구나가 똑같은 게 아니라 저는 아주 그냥 요즘 와서 내가 잖아 있으면 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선생님 말씀 맞아요. 응. 근데 요즘 와서는 내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절대로 내 손에서 맞고 죽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 막으면 죽어서라도 내가 막을 거니까 진짜 그거는 내가 아주 한이 맺혀갖고 요즘 근래에 아빠도 이렇게 한이 맺혔죠, 그렇죠? 느끼지 못했던 거를 요즘 와서 느끼는 거예요, 요 몇 개월 사이에. 아빠 죽으면은 똑같아, 아빠랑. 그리고 원하는 신이 있어. 원하는 신이 아니야, 이건 내 말대로, 아빠 말대로 내가 죽어서라도 막고 싶어. 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빠. 나도 마음에는 내 새끼를 살려주고 싶어. 어? 진짜 내 새끼가 이제 감방에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살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똑같은 거야. 죽으면은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뭐지 좀 주식 공부를 하고 좀 있거든요. 이제 좀 웬만치 좀 이제 공부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한 그 전에도 또 주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빠 다 털려 잘못하면 끝.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 한 공부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빵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야 아빠. 네, 알아요. 응. 도박은 도박으로 망하게 돼 있거든. 잠깐 벌어줄 수는 있어. 아니 나는 잠깐이라도 그게 나는 응. 목적이니까요. 잠깐이라도 그걸로 목적으로 그래, 막을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막을 그게 힘든 거야 아빠. 아니 그러니까 저는 힘들어도 할 거예요. 응? 저는 힘들어도 한다고요. 안 하고 갈 거예요. 저기 있잖아. 인전 바라는 것도 없고, 그거나,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리고 그냥,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집사람하고,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내가 전에 아빠와 사모님은 우울증 온 건 알아? 예, 네, 알아요. 아빠 때문에 힘든 건 알아? 요 근래 알았죠. 옛날부터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제가 어리석어서 아둔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 알았어요. 응? 그렇게 아빠는 일방적이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싫은 거야. 솔직한 얘기로. 살기 싫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 응? 여자 벌써 등을 돌렸는데 엄마는. 그러니까요. 안 살고 싶어. 응. 안 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끝난 것 같아요?
혜원진님만 남은 건가요? 모르겠어. 앞 사모님은 새끼들 조금 더 정리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는 안 간대 아빠랑.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조금 저도 뭐 끝까지 살고 싶었는데 뭐 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찍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원래 놔주는 게 좋대요. 예? 놔주는 게. 보내줘야지 엄마도. 그럼 인연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쵸, 등을 돌렸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다시 뭐 이어질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조금은 일말의 그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지금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내잖아. 1년 사이에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도 다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아빠한테 정이 뚝 떨어졌는데도 아빠가 좀 살겠냐? 아빠가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아빠가 여자야, 와이프였어. 아빠 같은 사람 살겠어? 아니, 그 입장 바꿔놓고가 아니더라도 저 같았어도 좀 힘들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 솔직히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왜 아빠는 그때 있을 때는 돈으로 해결했으면 되는지 아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느낀 게 한 1-2개월 사이, 3개월 사이인데 지금 와서는 좀 느끼죠. 그 전까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라.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참 그게 예전에 그 못 느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 보면 뒤가 뒤돌아봐주고 옆도 봐주고 하는데 내가 뭔가는 쥐고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옆도 안 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게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어. 아빠만 그런 건 아니야. 응? 근데 그게...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게 된 게 너무 늦었어. 솔직한 얘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가 지금 집사람도 한 두 달 전에 나왔거든. 그래도 나 지금은 아빠하고 등졌다고. 그냥 애들도 그렇고. 애들은 들어오긴 했겠어요, 그럼? 몰라, 큰애는 아빠한테 원망이 너무 많아. 응? 그래서 자기는 원래 지금 마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빠 안 보고 싶대.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서 안 들어온 지 한 3년도 됐는데. 응. 그 전화까지 완전 차단했던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아빠 볼 때는 아직도 아빠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솔직한 얘기를 해 드릴게. 아직도 철 안 들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철든 죽기 전 철되기 힘들겠네. 아빠가 돈 엄마가 돈을 많이 벌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아빠 좀 가정을 좀 가정답게 좀 돌봐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집안의 업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꾸 앞만 보지 옆 못 봐요. 내 바로 코앞밖에 못 보게 돼 있어. 그게 자꾸 대물림 되니까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아빠 가셔서 주식을 하든 어쨌든 음력 3월달 5월달에는 기회운은 있어. 무슨 기회운 같습니까? 문서운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보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하기에 예? 문서운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떤 걸 돈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운이 들어야지 아빠 말도 주식을 그때도 좀 벌 수 있는 거야. 3월은 5월이라고 선생님도 음력으로 3월 5월 했어. 근데 난 주식해서 돈 번다는 소리는 안 해. 솔직한 얘기로. 응? 그때 운은 들어와요. 3월 5월? 그때 근데 아빠는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 아까 보니까 몸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빠 몸이 안 좋으셔.
그리고 아빠도 지금 이제 화병이고 스트레스고 이게 다 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철들려니까 이제 서러운 거야. 서러운 건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 철출했기 때문에 솔직히 서 서럽다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타깝지. 진작에 깨우치지 못했던 네,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솔직히 서러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당한 거니까 솔직히 서러울 건 없어요. 서러울 건 없고 다만 안타까운 거지. 왜 그걸 몰라가지고 인생 응? 웬만큼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느끼는 건지. 이제부터는 아빠가 조금 바르게 살아서 그 기강을 잘 잡아놔야지. 지금 뿌리가 흔들리니까 자손들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자식놈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오긴 하겠어, 이거? 지금 마음으로는 안 온다. 지금 내가 아니지만, 아빠가 앞으로. 바뀌고 네. 뭔가 내 가정을 뭔가 충실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저렇게 조상님들을 저렇게 따라 들어온 분들 잘 정리해 놓으면 누가 따라 들어오셨어요? 예전 아빠 동기간 본인 아버지, 아버지 동기간 본인 형제 할머 분이 따라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다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많은데 형제 원래 우리가 형제가 없어요. 응? 왜 그냥 딸은 3남매인데 응?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그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형제가 한 그 아까 처자에 내 얘기해 줬잖아요. 응? 그렇게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이냐면 그때 위부터 원이었던 거예요. 해결을 안 하니까 자꾸 대물림으로 자식대로 가는 거예요. 응. 가셔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 농무 한 분 계신데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시겠는지 한번 거기는 지금은 어쨌든 아빠 봐주는 거고 원래 그 엄마는 따로 봐야 돼. 지금은 솔직한 얘기다. 지금 아빠하고 내 집안 내 마음 좀 봐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해가 끔 3월 5월쯤에서 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기회를 더 그리고 한 방에 몰빵하지 말아요. 아니, 알아요. 그건 아는데 아빠는 또 승부욕을 건단 말이요. 아니 숨쓸 틈만 이만큼만 생겼으면 그걸로 풀어버리려고 전보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기회가 오면은 그걸 풀어버리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와서 재산 쌓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쌓아서 내가 뭐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풀으려고. 그거 만약에 해갖고 오면 들어오면 일단은 풀어버리려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도 니도 기회만 와라 한 번만. 그전에는 내가 진짜 몰라서 못했지만 응? 그 비슷하게 버렸지만 하여튼 수십억을 버렸을 거예요. 해갖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이것저것 감가상각이 세상에 보자면 한 50억은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불어놨어도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걸 갖다 쌓아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거 말씀드렸듯이 저도 어렵듯이 그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기회만 오면 일단 그거부터 풀으라고. 일단 그거부터 풀어놓고 내 때에서 끝내야지요. 자식 때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와라.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진짜 아빠 꽁돈은 없어요. 알아요. 제가 그거 살면서 그거 철저하게 느낀 게 그건데 해갖고 절대로 꽁돈은 없다. 응?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솔직히 해서 꽁돈 잡아본 적도 별로 없고 해갖고 돈은 많이 만졌지만 꽁돈 만져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솔직히 해서 어쨌든 가셔서 이게 원인은 여기서 온 거니까요 잘 해결 보셔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이제 그땐 잘 풀어드려. 그래야지 나중에 내 새끼를 볼 수가 있어. 그 말대로 아빠 돼서 끝내야지. 아, 쟤 돼서 끝내야지. 그 밑으로 가면 큰일 나야,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얼마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그거는 풀고 가자. 그거는. 1년이 그냥.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고 비는 게, 저 항상 빌거든요. 비는 게 뭐냐면, 한 번만 기회로 와라. 저한테. 한 번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념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해서. 일념을 가지면.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바라는 거 그거예요. 한 번만 기회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이제 느끼는 거, 내가 그거는 풀고 가마. 내 때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도 찾아서 이렇게 한 거, 오고이 된 거시고 해갖고, 응? 어떻게 우연찮게 어떻게 응모를 했는데 됐어요. 뭐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해갖고. 근데 정월이 되면 음력 1월 달에 되자는, 아, 음력 1월이? 그때는 뭐를 하냐면, 예. 내 살은 풀어놔야 돼. 1년 애구는 막아놔야지. 나쁜 거는. 응? 그건 돈 많이 안 들어요. 돈 얼마나 들어가요? 응? 그거는 몇십만 원이면 되니까, 1년에 정월이 되기 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거는 풀어야 돼. 응? 그 1월 달에 풀어서 보름 전에, 그래서 정월 홍수맥이라고 그래. 그거라도 잘 해놓고 나서.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보시기에요. 이제 신년이잖아요. 응?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좀 기회는 한 번쯤은 되잖아. 3월달, 5월달 기회 온다니까. 근데 그러려면 내 살을 먼저 풀어놔야 돼. 돈이 크게 없잖아요. 없어요. 응.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시라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받. 한을 품으면 안 돼, 가슴에다가. 한을 품는 게 아니라 일념이라고 하니까, 일념. 그게, 응? 일념하고 한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솔직히. 응. 응? 다 보기 나름이야, 아빠. 그렇죠. 응. 일종의 소원 같은 거지, 한이 아니라 소원 같은 거지, 소원 같은 거. 소원 빌어서 그렇게 빌어갖고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알잖아. 응? 사람은 있을 때 풀었어야지, 없고 나서 돈 주면 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나는. 글쎄, 그, 만약에 다, 나중에 기회가 제가 2년이 돼서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예. 아, 네,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는 그때쯤 있으니까 기회를 잘 보셔. 근데 그 기회가, 좀 괜찮은 쪽입니까? 큰 쪽입니까? 작은 쪽입니까? 크지는 않아요, 아빠. 크게 기대는 하지 마요. 그렇게 아시고. 아, 3월하고 5월? 네. 그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거 전... 아니면 1, 4월 달에는 나한테 악연이야, 악연. 악수란 말이야. 그때는 뭘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잖아. 그거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그것도 기회 없으면 이제 몸으로 치게 돼 있어. 8월 달부터. 그냥 그 전에 잘 해결을 보시라는 거예요. 몸을 치면 이제 그 앞발을 꺾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뭐, 몸을 쳐서 꺾을 것도 없고, 여기서 꺾으면 죽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기회를 잘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죠. 아시죠? 지금 또 다음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ㅎ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약에 2년 되면 또 만나게 되겠죠.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